안녕하세요. 그린나래 TV 그린나래 상병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에스트로겐 우세증 치료 두 번째 시간으로 해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실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에스트로겐 우세증 치료 두 번째 시간으로 에스트로겐 대사물이나 환경 호르몬의 해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해독기관 하면 간이라는 건다잘 아시죠? 이 그림은 간에서 해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 간에서는 크게 두 단계를 거쳐서 해독을 하게 됩니다. 독소는 주로 지용성인데요. 대사산물이나 미생물, 환경오염물질, 약, 술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에서 두 단계를 거쳐서 독이 없으면서 수용성인 물질로 바꾸어서 변이나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1단계는 효소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 같은 것인데요. 여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있죠? 비타민 A, C, D, E, 또 B군, 칼슘도 필요하고요. 글루타치온과 나트도 필요합니다. 시트러스는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감귤류를 말합니다. 밀크시슬도 식물 이름이고요. 2단계는 어떤 기를 붙여주는 단계입니다. 여기에도 비타민 B군, C, 아미노산, 글루타치온이 또 나오네요. MSM, 십자화과 채소, 마그네슘 등이 필요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간에서 해독을 잘 하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간에 무리가 가지 않냐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런 걸잘 모르고 하는 질문이시죠? 술, 담배를 하거나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해독에 필요한 영양제를 더잘 챙겨 드셔야 하는 겁니다. 자, 글루타치온과 나 MSM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두 S, 황을 갖고 있죠. 황을 독소에 붙여서 독이 없는 물질로 만드는데 이러한 것들이 황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글루타치온은 황산화제의 황제입니다. 세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해독에 너무 많이 쓰이면 부족하기 쉽죠. 그래서 주사도 맞고 먹는 영양제도 있는데요. 바로 이 주사가 백옥주사입니다. 간이 안 좋으면 얼굴이 누렇게 뜬다고 하지요. 반대로 간이 좋아지면 피부도 백옥같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낙은 N-아세틸시스테인의 약자인데요. 가래 삭히는 약인 뮤테란의 성분입니다. MSM은 식이요황이라고 하죠. 보통 관절에 좋다고 많이 드시는데 그 외에도 뭐 항암 효과도 있고 항산화제 기능도 있는 아주 훌륭한 성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인데요. 에스트로겐의 대사물을 해독하는 과정이 메틸기를 붙이는 메틸레이션과 글루타치온을 붙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시면 앞에 그림에는 이 원만 나왔는데 이 투의 대사도 동일합니다. 메틸기를 붙이는 메틸레이션을 통해 해독을 할 수도 있고 글루타치온을 붙여서 독이 없는 물질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투는 좋고 사는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이에서 만들어지는 2, 3퀴논은 DNA부터도 안정적인데 4에서 만들어지는 3, 4퀴논은 DNA의 퓨린을 떼어내고 들러붙어서 DNA에 손상을 주고 이로 인해서 암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사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거나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암이 잘 생기겠죠.
내 몸에서 해독이 잘 되고 있는지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변으로 하는 유기산 검사인데요. 산화손상은 자유라디칼이 얼마나 잘 제거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간 해독도 얼마나 잘 되는지 또볼수 있습니다. 이분은 모두 100점으로 해독이 잘 되고 있죠? 그에 반해서 이분은 25점밖에 안 되죠. 이런 분들은 간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더잘 보충해 주셔야겠죠. 또 모발 검사를 하면 중금속 오염뿐만 아니라 미네랄 결핍도 알수 있습니다. 모발 검사는 최근 3개월간 미네랄들이 얼마나 몸에서 쓰였는지를 반영해 줍니다. 이분은 황이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것은 몸에 황이 너무 많으니까 빼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황이 그만큼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거의 끝까지 가 있죠. 이것도 몸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저장소에서 많이 빼서 썼다는 겁니다. 저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뼈가 되겠죠. 몸에서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칼슘과 마그네슘의 보충이 제대로 안 되면 계속 뼈에서 빼다 쓰니까 뼈가 점점 약해지겠죠. 이런 것은 피검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독소의 해독과 배출을 위한 해독 주사제도 독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사가 좋은 게 장을 안 거치니까 흡수율이 100%인 거죠. 일단 검사를 해서 그 환자에 맞게 조합을 해서 놔드립니다. 글루타치온도 경구제가 있는데요. 흡수가 잘 되는 것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혀 밑에 녹여서 흡수를 잘 되게 한 제제고요. 이것은 리포소말 글루타치온인데 세포막과 같은 지질 성분으로 영양소를 둘러싸서 세포막과 잘 융화되어서 세포 속으로 쏙쏙 잘 들어가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영양제는 좀 비싸더라도 흡수가 잘 되는 제품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비타민 B군 제품이고요. 모든 비타민 B가 활성형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훌륭한 제품입니다. 나중에 비타민 B에 대해서 강의할 때또 나올 겁니다. 비타민 C도 리포소마 비타민 C를 드시면 세포 속으로 쏙쏙 잘 들어가서 효과가 좋습니다. 보통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에서 하루에 비타민 C를 6g, 9g, 많게는 12g까지 가루제제로 된 것을 물에 타서 많이들 드시죠? 그런데 그것이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많이 쉬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제품으로 드시면 하루에 하나씩 두번 내지 세번 정도 드시면 되는데요. 쉬지도 않고 또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도 좋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스트로겐 우세증 치료가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만은 않죠. 다음 시간에는 해독에 이어서 독소 배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